선생님 저희 유튜브 인트로에 제가 맨날 우리 동네 산부인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일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성공한 인생을 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요.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하지 않으시고도 제일 최다 언급되셨던 저희 스승님을 모셔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소개 한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원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주로 산과 일을 하고 있는 전종관입니다. 어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소아과 선생님한테 들은 거로는 양호하고요. 한 명만 기관지 상담을 했고 저희 좋아하는 제자들이 개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전에도 그 쌍둥이랑 관련된 거를 한번 나왔으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좀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닭대 임신이랑 관련된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저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많은 산모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었거든요. 쌍둥이에 대한 영상도 있었으면 좋겠다, 전용환 교수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쌍둥이 영상을 올려달라고 해도 선생님 모시고 반드시 찍겠다는 일념하에 저희 채널이 거의 3년 차가 되는데 이제서야 저희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완성이 되는 네, 맞습니다. 준비된 질문들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선생님께 평소에 이제 산모들이 많이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들이 제일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 저희 아이가 일란성인가요? 이란성인가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일란성과 이란성이 의미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선생님? 예, 일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난자, 그러니까 수정된 난자 한 개에서 나눠져서 생기는 게 일란성이고요. 일란성은 처음부터 수정된 난자가 두 개에서 발생을 하면 두 개죠. 발생된 초기에 난자가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일란성, 이란성으로 나누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그 일란성일 경우는 하나의 난자가 나눠져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육모막이 두 개고 양막이 두 개, 육모막이 한 개고 양막이 두 개, 그 다음에 육모막, 양막이 각각 한 개, 그 다음에 아기가 둘이 붙어 있는 우리가 샴쌍둥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가능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부터 두 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육모막, 양막이 두 개인 상태입니다. 사실 저 그림을 전공이 때 진짜 계속 보면서 이렇게 눈에 바르는 느낌으로 외웠잖아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일란성, 이란성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란성, 이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모막하고 양막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기는 안쪽에 있는 양막과 밖에 있는 육모막 이렇게 두 개의 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른쪽 그 위에 그림을 보면 아기들이 각각 양막도 두 개고 육모막도 두 개 각각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이육모막, 이양막 그 다음에 파란색의 육모막이 한 개고 양막이 두 개인 일육모막, 이양막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육모막하고 양막이 각각 하나인 얘네들은 둘이 같은 공간 안에서 살고 있죠.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전공이 때 쌍둥이 분만을 하고 나면 교수님께서 선생님이 와봐 해서 이렇게 육모막, 양막을 분리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억이 또 납니다. 실습 학생들도 항상 보면서 몇 개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저는 열심히 태반을 챙겼어요. 일란성, 이란성을 육모막과 양막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람들이 생김새가 같으면 뭐 일란성, 다르면 이란성 하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일란성, 이란성을 정리하지는 않고요. 일단 성별이 다르면 우리가 일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드문 게 여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다르면 일란성이고
단일 융모막이면 일란성입니다. 성별이 다르면서도 일란성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니까 문제는 성별이 같고 융모막이 두 개일 경우는 혈액 검사를 해서 DNA 검사를 하는데 이때 검사는 보통 친자감별 검사할 때 하는 것을 하고요. 이게 일란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보통 이거는 16개의 마커를 이용해서 하고요. 이게 우연에 의해서 일치할 가능성 수천만 군데이기 때문에 16자리가 똑같이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 위에 5개, 그 다음에 가운데 6개, 5개, 그래서 16개 마커가 지금 이 얘기들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 일란성이라고 하고, 여기는 보면은 벌써 첫 번째부터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16개 중에서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일란성이라고. 추성희 선생님이 쌍둥이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이 생기기는 해서 막연하게 일란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DNA 검사까지 해서 일란성이라는 점을 해야 좀 더 그 확실한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랑 제 동생은 혈액형도 같고 직업도 같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발달이 같으니까 일란성이지 않을까. 심지어 아내들의 직업까지 똑같아요. 친구들은 정말 일란성이 아닐까. 네. 상태와 임신 빈도는 어떻고 일란성이나 일란성은 조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란성과 일란성 상태 임신 빈도는 일란성 같은 경우 나이지리아는 5명, 1000명 미만당 5쌍이고 일본은 3쌍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랑 일본은 비슷하고요. 일란성은 나이지리아는 49분당 일본의 2.3.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란성 상태 임신은 인종에 따른 차이가 없다. 인종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일란성 쌍둥이의 차이에 의해서 된다는 거고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20명이 1명, 일본 같은 경우는 200명이 1명,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쌍둥이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의료 그 시스템이 많이 발전해 있지는 않은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나이지리아가 쌍둥이 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설 중에서 하나는 그쪽에서 주로 먹는 야미라는 게 에스트로겐이 많이 설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신 것 같이 1986년도가 그 당시에는 시험관학이나 이런 난임 시술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 데이터는 자연임신에 의한 인종 간의 쌍둥이의 일란성, 일란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2010년도에 한 겁니다. 꼭 일란성이 얼마고 일란성이 얼마고 하는 게 요즘처럼 우리가 난임 시술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는 일란성은 30%, 일란성은 70%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쉬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일란성 30% 중에서는 위에서 20%로 그냥 20%로 하고 일란성 이용량 10%에서 전체 쌍둥이에서는 이육모막이 80%고 단일 육모막이 20%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그냥 대강의 근사값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공이들이 열심히 메모하고 지금 막 들으면서 막 기억해야 돼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 쌍태 임신에서 난임 시술을 얘기하셨는데 뭐 임신 방법에 따른 빈도 차이가 많이 클까요? 많이 있습니다. 자연 임신에 의한 쌍둥이가 생길 때는 3분의 2 정도가 일란성이고요. 3분의 1이 일란성입니다. 난임 시술을 했을 때 일란성이 88%고 일란성이 12%입니다. 그러니까 난임 시술을 했더라도 일란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을 했을 때 일란성도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들 이제 많이 물어보는 중에서 하나가 산전에 이육모막 상태 임신이고 애기들 성별이 같다. 우리 애기가 일란성일까요? 일란성일까요? 물어보는 수가 있는데 일란성, 일란성의 가능성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난임 시술을 했을 경우 일란성이 3%고 96%가 일란성입니다. 자연 임신일 경우는 전혀 알 수 없고 난임 시술을 했을 경우는 대부분이 일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사실 다태아가 정말 많으니까 초기 초음파를 볼 때 일란성, 일란성 이런 거 구분 아까 그 육모막 같은 거 구분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러냐면
네. 일란성, 이란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신 중에 합병증은 난성보다는 잇몸막의 개수가 더 중요합니다. 잇몸막의 개수는 임신 중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왼쪽 거는 2잇몸막이고요. 오른쪽은 1잇몸막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길게 이렇게 선이 올라간 것처럼 저거를 보면 소위 말한 T사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 거는 람다사인인데 트윈T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쉬워 보이지 않죠? 여기는 어떤가요? 조금 더 쉬운 쉬운 것 같죠? 네네. 왼쪽에는 두 개가 가운데 좀 두꺼운 막으로 나눠져 있고 오른쪽은 얇은 막으로 나눠져 있죠. 저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아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충분히. 근데 아래 거는 보면은 아기들이 한 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는 이음모막이고 아래는 단일모막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이것도 사실은 뭐 좀 어둡기는 하지만 임신이 진행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17-18주 이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얼핏 봐서 오른쪽에 이음모막의 가능성이 높지만 왼쪽에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막의 개수는 임신 1개월 뒤에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상태의 임신에서의 관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너무 좋다.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사진 있죠. 거기서 잘 보시면은 하나의 집안에 조그만 그 방이 두 개가 보이죠.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아래 사진. 위에서 오른 가운데 사진을 보면 그게 조금 더 진행을 하면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되고요. 그게 조금 더 진행하면 그 밑에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일찍 알면 알수록 이런 구별이 쉽고요. 그래서 왼쪽에 위에 있는 두 개 사진은 1잇몸막, 단일잇몸막이고 오른쪽에 세 개 사진은 2잇몸막이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 가운데 있는 막이 더 얇아져서 사실은 막의 두께로는 잇몸막의 개수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임신 초기에 늦어도 한 10주, 늦어도 12주 이전에 잇몸막의 개수를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그 쌍둥이 산모분들이 중기나 이런 때 보면 항상 차트에 초기 사진 가져오라고 그렇게 써놓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 MCDA, MCDA 무조건 쌍둥이 앞에는 그거는 붙었던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쌍둥이 관리를 하는 데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잇몸막의 개수로 아주 중요한 게 단일 잇몸막인 친구는 이잇몸막인 애들보다 위험합니다. 태아 수혈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쪽 애기는 빈혈이고 한쪽 애기는 피가 너무 많은 다혈증이 생길 수 있고요. 이거는 단일 잇몸막 상태 임신에서는 한쪽 애기는 신장이 없고 한쪽 정상이고 무심성 태아가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 잇몸막에서는 한 아이가 사망했을 때 다른 애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한 이런 위험이 전체 단일 잇몸막 상태 임신에서 약 15% 정도에서 생깁니다. 근데 이 단일 잇몸막 특이 합병증이 이 잇몸막 상태 임신에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기에 왔는데 아기가 한쪽에가 양수가 굉장히 많고 한쪽에는 양수가 거의 없으면 우리가 태아 수혈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초기에 잇몸막이 두 개였다면 태아 수혈 증후군은 일단 아니죠. 배제할 수 있는. 지금 이야기 드린 그런 단일 잇몸막 상태 임신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태아 수혈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수혈 증후군은 양수가 많은 애와 양수가 적은 애가 같이 있는 거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양수 과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은 양수가 많고 한쪽은 양수가 적다고 했을 때 처음에 1 더하기 1이 있었다고 할 때 2 더하기 0이 되는 5 더하기 0 내지 10 더하기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수가 많아지는 거가 처음에 있었던 양수가 1 더하기 1이 2 더하기 0이 아니라 5 더하기 0 내지 10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양수 과다가 일어날 수 있고요. 오해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태아 수혈 증후군 아기 크기나 아기가 한 애가 빈혈이 있고 한 애는 다혈증이 있다. 이거랑 아무 관계가 없이 딱 양수 양만 보고 합니다.
상과 상부인과 학교에서 낸 상과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고 사실 이게 우리 병원 사진.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있으면 저것만으로 태아 수혈증후군 의심할 수 있는데요. 막이 있잖아요. 저 양쪽은 다 큰 애 양수고요. 저는 지금 양수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단인 유모막 상태하에서는 이렇게 수혈한다는 뜻은 서로 혈관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혈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아기들 둘 사이에 이제 혈관 연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동맥, 정맥정맥, 동맥정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일란성 상태하에서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애들에서는 태아 수혈 증후군이 생기고 어떤 게 생기지 않을지 동맥동맥이나 정맥정맥은 단방향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동맥정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방향이 일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피가 간다. 그렇지만 동맥동맥이나 정맥정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갈 피가 이미 갔는데 그것도 하나의 설이고 이것만은 이야기는 아닌데 실제로 태아수혈증후군이 생긴 애들을 봤더니 동맥동맥 눈압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갈 길을 못 찾아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빈도도 보면은 외국에서 나오면 8에서 10%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단일 유모막인 애들을 봤을 때는 한 5% 정도 5 내지 6% 정도 생겼습니다. 저 초음파를 전연차 때 봤을 때는 양수 둘 다 충분히 있는데 아기가 좀 작네? 이랬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게 양막, 이 친구의 양막은 이거야 해서 굉장히 놀랬었던 진짜 기억이 납니다. 영상을 보시면 사모님들은 혹시 이 단일 유모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늘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비의료인들은 좋아 그러면 이걸 예방은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늘 궁금해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일 유모막 상태 입신 때문에 생긴 합병증이 15% 정도이기 때문에 85%는 생기지 않고 이유모막이나 단일유모막이나 큰 예후의 차이가 없는데 15% 때문에 단일유모막이 좀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아수혈 증후군을 진단하는 방법은 양수만 고정해 진단하면 되는지? 예, 일단은 양수의 차이가 있어야 네. 태아수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양수가 많은 애 쪽은 보통은 이렇게 직경을 했을 때 8cm 이상, 그 다음에 적은 애는 2cm 미만일 때 우리가 일단은 태아수혈증후군을 의심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일 유모막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양수가 적은 애기에서 방광이 보인다 그럼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양수가 적은 애에서 방광이 보이지 않을 때 방광이 보이지 않을 경우라는 게 보통 1시간 정도 봤을 때도 안 보이면 우리가 방광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태아 같은 경우는 한 2, 30분에 한 번씩 소변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을 봤어도 소변이 차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변을 만들어내지 않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도플러 혈류가 나빠지는 거예요. 4단계는 복수가 생기거나 태아 수종이 의심될 때고 5단계는 한 태아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에 5단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단계의 경우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1에서 반 정도는 1단계였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있고요. 2단계 이상에서는 다시 거꾸로 좋아지는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2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방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의미가 이제 저희 채널 보신 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4주까지는 여성분이 정말 여선생님? 28주가 됐는데 엄마가 너무 건강. 원래 군인이시야.